여보세요? 네, 시청자님. 문의 주신 네. 곳이 김포시네요. 네네네. 네, 김포시 구례동의 지식산업센터 맞으실까요? 시청자님? 네. 네, 들리시나요? 네네. 네, 구례동의 지식산업센터를 문의 주신 거죠? 네네. 예,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? 여보세요? 네네, 말씀하세요. 지금 거기가 말이 많아가지고 거기 사놓긴 사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. 아,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... 아니, 이제 완공이 7월 말일이라 말일날 네. 이제 저기 잔금 치르고 할 건데 네. 예.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사방팔방에서 저기 지식센터 그 저기도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. 이제 겁이 난 거죠. 아,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네요. 네네네. 예,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해야 될지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. 아, 예. 예,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. 예. 네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환영합니다. 예. 자,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. 예. 자, 지금 보시면 구례역에 좀 멀지 않은 뭐 가마지천 네. 바로 앞에 뭐 호수마을. 뭐 근처에 뭐 한강, 뭐 듀클레스, 호반 뭐 뒤쪽에 있으시네요, 시청자님. 네.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어쨌든 하셨는데 네. 뭐 새가 어떻게 맞춰지셨나요?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. 그 전에 이제 들어올 기업들은 들어오거든요, 시청자님. 네. 아직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. 가봤는데 아직은 아, 시청자님이 가보니까 영 아니에요. 네.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더라고요. 일단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, 시청자님. 네, 예. 자, 양촌이나 구례, 요 마산에 계신 분들이 네. 이제 서울 사무실 여의도까지 이제 상담을 오시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, 시청자님. 네.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전망이고 네. 두 번째는 나 여기 있는 오피스텔이나 나 여기 있는 지식산업센터 샀는데 어떻게 해요? 이걸 물어보세요, 시청자님. 네. 근데 제가 항상 조언을 좀 드리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요 동네 자체가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, 시청자님. 네. 그래서 미래를 좀 기대를 좀 해본다면 네. 자, 그래도 좋은 건 성모리 쪽에 김포 컴팩트 시티가 발표가 됐어요. 네. 아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아, 컴팩트 시티 김포 신도시가 요 성머리 뒤쪽에 시청자님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5호선 뭐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진행을 어쨌든 하고 있어요, 시청자님. 아, 진행은 되고 있어요? 예, 진행은 하는데 네.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한 기본은 한 7년은 걸려요, 시청자님. 제대로 돼서 시청자님이 그 모든 덕을 보시려면 호재의 영향을 빨리 받는 부동산이 있고 늦게 받는 부동산이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청자님이 팔더라고요. 네? 뭐라고요? 잘 못 들었습니다. 돈을 얹어서 팔더라고요. 아, 돈을 얹어서 판다고요? 네.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시청자님 지식산업센터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더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셔서 갈아타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요 양촌도 그렇고 요 동네도 그렇고 활성화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은 현 상태 유지하시기보다는 좀 다른 부동산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기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고 아직까지 준공이 완료가 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런데 좀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주셨거든요. 그런데 저희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지도를 통해서 나눠보니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. 하지만 또 이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. 이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